울루와투 해변에서 바다를 보고 오른쪽으로 지금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간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조 때 되면 여기까지 파도가 칠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아직 어느 정도 물이 빠지는 상황일 겁니다. 간조 시간이 7시나 8시? 8시? 7시 정도? 그 정도가 아마 간조 시간일 테고, 여기까지 지금 밤 12시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네요. 여기까지 딱 보면 요 부유물을 보면은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밤 12시, 딱 오후에는 더 물이 들어올 테고. 우와, 이 동굴밤 어쩔.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네. 아, 저쪽까지 갈 수는 있겠는데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일단 여기에서 백 수영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조류가, 요 안에도 조류가 있네요. 지금 바람이 불긴 하는데 저기 있는 나무가, 대나무가 지금 절절절절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써 사라졌네. 자, 휴대폰을 가만히 있으면, 아, 조류 엄청나네요. 요 안에까지도 조류가 있네요.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쭉 들어와서 쭉 빠져나가는 조류가 있습니다. 올라우트도 역시 곡부리 지형이기 때문에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발리 서핑은 만만치가 않네요. 더군다나 지금 간조고. 차차. 자. 오, 완전히 파였네. 아침부터 땀나네. 물고기 있는데 여기까지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왔을 테고, 개들도 있고. 요거 개들 사람이 있네. 뭐 하나? 어이, 개들 봐. 뭐 하러 와? 먹을 거 없다. 아, 저기 사람이 뭘 하네. 아, 랩피싱을 하네요. 랩피싱. 그물 던져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같진 않고, 일단 왜 뛰니까 덤비는구나. 왜 뛰니까 덤벼, 야식들이.
이런. 멍멍이들이 조금 뛰었다고 그새 그냥 이빨을 드러내면서 쫓아오려고 하네. 완전 정글로드인데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곳이네 여기가. 와, 완전 동굴. 어쩔. 살짝 가보겠습니다. 으야! 야야야야야. 이게 물인가? 아, 물 아니구나. 오, 이렇게 관통이 돼서 가면 저 넷피싱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물 떨어지고 있고. 오이. 여기는 바위가 색깔이 하얀색이네. 해조류가 미끄럽겠네, 되게. 오, 여기도 또 하나에. 으잇! 야, 야, 야. 으잇! 비치가 있네. 이렇게 해변이 있네요, 또. 저런 건물은 뭐야. 완전. 맛있어 봐. 내가 저쪽에서 봤던 바위가 저건 아닐 테고. 작은 바위인데. 일 수도 있네. 아닐 수도 있네. 아, 여기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겠네, 사람. 오늘은 울라우트 비치만 보고 아마 내일 울라우트 사원을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침에. 우와, 땀에. 저 나무들. 고독한 넷피셔 물고기를 잡으려고 저렇게 서 있네요. 물고기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와, 왓소리 나옵니다. 파도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더워서 여기서 수영 좀 해야 되겠네.